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하던 장 초반에는 저가 매수 의견이 나왔는데요. JP모건의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요, March hike, 3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건 연준이 앞으로 hawkish, 매파적인 입장보다는 dovish,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을 놀래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실제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로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이제 주식시장 저가 매수해도 되는 걸까요? 관련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말씀해 주신 저가 매수, 바이더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JP모건 보고서에 보고서로 나와버렸어요. 딱 12시경에. 그래서 하락장에 사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지나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놀라지 말고 일단은 뭐 시리즈라 그랬으니까 여러 차례 올리는 것을 뭐 염두에 두시고 상수로 두고 운영을 하라는 얘기고요. 이제 뭐 비둘기파로 가는 저 얘기는 뭐냐? 앞으로 매파보다는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을 놀랄 여지가 많아졌습니다는 얘기는 애들로 얘기한 게 비둘기로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매파로 계속 가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참, 굉장히 타임리하게 JP모건에서 보고서 나가고 이러는 거 봐서는 이 순발력은 JP모건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클라러비치를 포함한 JP모건의 리포트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흠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중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비안화를 보편적으로 쓰게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베이징에 위치한 한 컨설팅 업체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질문은요. 컨슈머스, 소비자들이 과연 이 디지털 비안화를 사용할까 여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이 페이가 전방위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기존 페이들에 비해서 strong incentive, 강한 인센티브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에 맞춰서 이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과연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요? 역시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다음은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디지털 위안화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오늘 사실 파월 연준 의장도 디지털 화폐 보고서, 연준의 디지털 화폐 보고서가 준비돼서 몇 주 내에 발표될 거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사실 이 TF팀이 해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또 위안화가 아니고 CBDC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 디지털 위안화라든가 이런 CBDC의 이 분수령은 강민정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북경올림픽이죠. 네. 그래서 북경올림픽에는 현금, 디지털 위안화, 비자카드 외에는 못 씁니다. 예, 그걸 딱 쓰게 돼 있고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그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42개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거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음식 배달이라든가 생활용품, 그다음에 뭐 전기료 내는 거라든가 등등을 지금 하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로 1억 개 넘게가 지금 계좌가 개설이 됐고요. 현재 하루 물동량, 뭐 누적 거래수 뭐 이런 거 보면 거래는 한 12조 정도가 지금 다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누적 거래수는 1억 5천만 개의 이 거래가 지금 일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크레딧 카드하고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이 하려고 그러는 것은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요거를 가지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싹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소비자로는 우리는 변한 게 없는데 지구들끼리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인센티브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이렇게 강력한 뭐 결제 수단을 갖고서 중국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1대1로를 지금 뭐 전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가잖아요. 거기에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얹히려고 하면서 국제에 유통이 되는 그런 국제 화폐로 만들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요. 미국이
절대 가만 안 둘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뭐 이제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CBDC에 대한 추이 중국 쪽의 상황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 셀럽,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우리 돈 50조 원을 굴린다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폴 튜더 존스인데요. 그가 커머디티스, 원자재가 현재 금융자산에 비해서 아주 언더밸류드,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문장도 보시면요. 거기에 우리가 타이트닝 사이클, 긴축 사이클을 겪으면서 이 원자재가 파이낸셜 아셋, 금융자산을 크게 능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까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경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네. 마지막은 폴 튜더 존스인데 네. 원자재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여전히 좀. 근데 폴 튜더 존스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인플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6개월 전부터 지금 하시는 분이 폴 튜더 존스예요. 그러면서 인플레는 절대 일시적이 아니다. 따라서 헤지 수단으로 수단을 두 배로 늘려라. 그럼 헤지 수단을 뭐 하면 좋겠냐? 원자재. 원자재다. 또는 물가 연동 국제 있죠. 팁스. 그거를 두 배로 늘려라. 그러면서 고정금리 피해야 된다. 등등을 지금 얘기하는 뭐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네. 유동성이 저축 빼고 3조 달러 이상의 3조 5천억 달러가 지금 드라이 파우더로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폴 튜더 존스의 얘기에는 뭐 적극 저도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화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금리 인상에 뭐 이제 눈에 보이게 시리즈라 그랬으니까 네 번 이상은 지금 올린다고 예상을 하셨을 때는 헷지를 하시는 부분들이 오는데 사실 폴 튜더 존스가 저것도 잘해요. 가상화폐도 따라서 그런 원자재나 팁스 물가 연동 국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헷지 수단으로 가고 두 배 이상 지금 늘리라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그러게요. 올해 1월 말입니다. 우리나라 네. 금통위까지 끝나고 나서는 한번은 꼭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조정을 해야 되고 헤지 수단으로 이야기한 폴 튜더 존스의 원자재나 뭐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까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셀럽은 말했지 왓츠업까지 최영 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